자,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앉아주셔서 이제 거의 끝머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순서에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아끼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을 보면 저 같거든요. 약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암담하거든요. 여하튼 처음에는 저희가 5시에 원래 끝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순서가 12개 강이 5시였는데 벤치를 맡고 있는 우리 이도현 전도사님이 이 항의를 했어요. 벤치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안 들어가 있냐. 예, 그래서 잊어먹고 있었죠.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그러면 이 강연을 위해 가장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이분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벤치 멤버였고요. 나중에 벤치 리더가 되고 지금은 벤치 전도사님 남편이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다양한 각도로 저희 교회의 청년 공동체 벤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 함께 뜨겁게 맞이해 주시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대 전도사님 남편분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대입니다. 네. 네. 사실 여기서 이 강연에서도 원래 벤치에서 사람이 빠졌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전에 건축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건축에도 벤치에선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링크처치가 나가면서 겨우 지하 1층 방 네, 세워둬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청년들은 실험 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소개를 받았지만 저는 지금 벤치에서 최장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저보다 오래된 리더는 없습니다. 그리고 벤치에서 배우자도 만났고요. 그 배우자와 지금 이 자리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네, 저도 코너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딱 이 정도에서 제가 결혼 서약을 했던 장소입니다. 결혼들을 했으니까 이제 장년부로 올라가야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사부 역할을 맡으면서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 어른들 분께서 주로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분명 소그룹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딱 한 명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교회 청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통 교회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관심을 보일 때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결혼을 했을 때입니다. 청년들의 이름이 주보에까지 등장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주보 광고에서 보고 나면 이제 주변에 아는 청년들에게 가서 말하죠. 너는 언제 결혼하니? 그러면 그분들은 아마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자기 부서에 봉사할 사람이 부족할 때입니다. 이럴 때면 꼭 청년들부터 찾으시더라고요. 사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이제 장년분들이 파이팅 넘치게 여러 군데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제 청년들을 잘 안 찾으시긴 하지만 사람이 너무 없을 땐 꼭 한 번씩 와서 광고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특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께 굉장히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청년들이 음료 팔 때입니다. 사실 일면식 없을 때가 좀 많거든요. 청년분들과 그렇게 많이 안 친하신데 그렇게 음료만 판다고 하시면 3,000원짜리를 5,000원 주고도 사가시고 10,000원 주고도 사가시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내일도 음료를 팝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몽 에이드와 오미자 에이드 3,000원에 모시고 있으니까요. 평소 하시던 대로 많이 짜장면 먹고 느끼한 속을 잘 달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수익금은 전액 국내 아웃리치와 해외 아웃리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잠깐 광고 시간이었고요. 하지만 정작 청년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는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관심이 있어도 어떻게 알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청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제가 있었던 2012년도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까지만 해도 저희 벤치에서는 다른 교회 청년부들과 사실 별 차이가 없었는데 종이가 안 넘어가는 게
제가 손을 떨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처음에 2012년도 11월에 왔는데요. 그때 이제 다른 교회와 같이 소그룹 중심으로 매주 이제 모임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전체 행사가 있는 형태였습니다. 소그룹은 전도사님과 리더들이 의논을 해서 배정을 해서 만들어졌고, 뭐 전도사님이 이제 소그룹 내용을 어떻게 할 거다 정하면 리더들이 그것을 받아서 멤버들을 이제 케어하면서 함께 진행을 해나가는 형태였죠. 그래서 뭐 삼나눔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배가 끝나면 밥을 먹었습니다. 아까 마더와이즈 이야기 들려주셨던 윤여경 집사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밥을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제 육체의 한 1% 정도는 윤여경 집사님의 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순아 집사님과 윤선호 집사님께도 밥을 많이 해주셨고요. 사실 이 얘기는 제가 할 이야기의 전체 맥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녹화가 된다길래 이 세 분의 이름을 꼭 남겨드리고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여경, 이순화, 윤선호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다가 2014년 말에 리더 엑소더스가 벌어집니다. 리더들이 집단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리더가 6명 정도 있었는데요. 모두가 한 번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한 분은 자기가 꿈에도 그리는 직업을 가지게 됐는데 그게 다른 지역인 거예요. 이걸 붙잡을 수 없잖아요. 또 한 분은 결혼을 했는데 아내의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럼 또 글로 가야 되잖아요. 또 한 명은 자기가 원래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 소그룹이 한 번에 와해가 될 위기에 처한 거죠. 뭐 그렇다고 새 리더를 구하자니 이미 리더를 할 만한 사람들은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구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또 한두 명이 리더로 나서준다고 이게 어떻게 해결될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벤치에서가 정말 다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프로젝트 소그룹입니다. 원래 기존의 리더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소그룹 멤버들을 뭐 책임지고 신앙적으로 케어하고 이런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요. 프로젝트 소그룹은 먼저 뭐 한 두세 달도 괜찮고 뭐 6개월 해도 괜찮지만 뭐 세네 달도 괜찮고 이렇게 자유로운 기간 동안 또 리더들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멤버들과 함께 진행해 나가면 되는 형태였습니다. 컨텐츠도 꼭 뭐 성경과 관련될 필요도 없었고요. 뭐 기타 가르쳐주는 소그룹도 있고 함께 예술 활동을 하는 소그룹도 생겨났습니다. 뭐 기간도 짧아졌고 좀 신앙적으로 멤버들을 보살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좀 없어지면서 이제 자기가 좀 신앙이 부족해서 리더를 할 감량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리더로 좀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한 4개 정도 소그룹이 만들어져서 뭐 하나가 또 없어지면 하나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겨우 유지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제 멤버들도 소그룹을 직접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원래 전도사가 이제 리더들과 함께 배정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이제 소그룹별로 내용이 다 다르니까요. 멤버들이 직접 선택해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 소그룹은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습니다. 먼저 좀 더 교회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막연히 멤버들은 노는 걸 더 좋아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기타 가르쳐주는 소그룹이 잘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좀 더 이 교회스러운 거 있잖아요. 뭐 큐티를 한다던가 뭐 설교에 대해 함께 나누다던가 이런 데가 잘 유지가 되고 다른 데들은 좀 흐지부지 되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들도 좀 더 능동적으로 변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전에는 전도사님의 약간 하달을 받아서 멤버들에게 전달을 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좀 더 주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된 거죠. 또 멤버들도 자기 소그룹을 직접 선택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더가 충분히 생긴 뒤에도 프로젝트 소그룹 체제를 유지하고 지금까지 왔죠.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이제는 모두가 6개월 단위로 소그룹을 새로 만들고 뭐 계속 유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 소그룹 체제가 안정화가 되면서 다양한 소그룹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투데디라는 소그룹인데요. 여기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같이 공부를 합니다. 원래 교리문답은 세례받을 때 한 두 주 정도 공부하고 마는 거잖아요. 이건 이분들을 매주
한두 개씩 한두 개 정도의 문답을 가지고 내용에 대해 깊이 얘기를 해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는 소그룹도 있습니다. 내성적인 이건 내가 읽는 성경 적용하는 인생의 준말로 굉장히 내성적인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소그룹이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성경 이제 보면 목사님들의 시각으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설교 때 들었던 목사님들의 시각 혹은 내가 책에서 봤던 목사님들의 시각으로 많이 성경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내가 이해했다기보다는 다른 목사님들 물론 이제 좋은 시각, 옳은 시각들이겠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납적 성경 연구는 다른 누구도 통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직접 연구해 보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약간 국어책 공부하듯이 단어 뜻도 찾아보고 문장 구조도 분석을 해보고 여러 가지 번역본을 같이 읽어보고 영어로 된 성경까지 참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뭔지 직접 한번 탐구를 해보고 또 그 뜻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고민해보고 더 나아가서 자기 삶에도 적용을 시켜보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개발돼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인데 거기 리더를 하던 친구가 교회에 와서 자기는 이걸 가지고 소그룹을 한번 이끌어보고 싶다 해서 이끌어가게 됐고요. 그 친구는 지금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잡아서 가게 되면서 떠나갔지만 그 멤버였던 사람들이 이것을 다시 이어가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소그룹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가타부타라는 소그룹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소그룹인데요. 기독교의 가타부타를 좀 따져보겠다는 좀 발칙한 소그룹입니다. 오전에 발표를 해주셨던 그 이재민 선생님처럼 벤치에도 저희 무신론자가 한 명 있습니다. 정확히 불가지론자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교회를 또 몇 년째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째 다니고 있는 친구면 좀 써먹어야겠다. 근데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친구가 뭐 무신론이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얘의 지식을 내가 좀 이용을 해보자. 그래서 얘한테도 뭔가 교회 일에 참여도 시켜보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가타부타란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사상 최초의 믿지 않는 교회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 지금까지 저와 함께 지금 1년 반째 함께 브리더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은 그 친구가 무신론, 불교, 힌두교 이렇게 자기가 관심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고 저는 이제 기독교 바로 옆에 있는 뭐 가톨릭이나 뭐 이슬람 더 나아가서 이단들까지 함께 공부를 해와서 이것들과 기독교랑 비교해서 뭐가 더 옳은 것일까 한번 저희의 믿음을 잠깐 내려놓고 교회에서 믿음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잠깐 내려놓고 한번 고민을 해본 겁니다. 그래 봤더니 기독교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겁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도 분명 있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도 그래도 꽤 되고 어느 정도 또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 기독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꼰대 하나님이라는 소그룹을 만들어봤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하나님 말씀 중에도 좀 듣기 싫어하는 게 있단 말이죠. 참 옳은 말씀이지 실천하자니 내가 좀 귀찮고 그런 것들이요. 그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들어보자라는 취지로 만든 소그룹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봤는데 두 가지만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25% 정도는 갖고 있으실 하지만 아마 잘 사용하지 않으실 이 함께하는 기부 달력도 사실 청년 공동체 전체가 만든 게 아니라 소그룹 단위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달력엔 매달 자선단체들이 하나 소개돼 있어서요. 이 달력을 잘 안 쓰시겠지만 만약 쓰신다면 매달 기부에 대한 압박과 이런 사람들을 나도 도와야 되는데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달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조 공동체라는 걸 해봤습니다. 간단합니다. 소그룹 사람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모아서 그냥 똑같이 나누어서 가지는 겁니다. 경제 불평등이 분명 심각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희년 제도를 도입하자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기는 좀 멀고 해서 우리끼리 뭔가를 해보자 해서 시도를 해본 건데요. 이걸 해보니까 생각보다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친밀감이 엄청 상승합니다. 서로 자기 월급을 까게 되잖아요. 월급을 까고 나니까 아무도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기 전에도 너무 친밀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서로의 속살을 속속들이 다 아는 느낌? 저 사람이 내 사정을 아는 그 느낌이 생기면서 친밀감이 엄청 상승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별로 손해를 안 듭니다.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 평균을 다시 가져오잖아요. 내 10분의 1을 냈다가도. 그래서 몇만 원 손해 안 보는데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엄청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고맙고 고마운데 딱히 누가 시혜적으로 준 건 아니고 뭐 좀 당연하게 똑같이 나눠 가진 건데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되게 좋은 복지 정책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진정으로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속으로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데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여기서 나가서 내가 돈을 버는 걸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한 30만 원 더 벌었다. 그럼 이거 사실 어디 가서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누가 밥 사달라고 할 것 같고 그때 소그룹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 더 벌었다. 그러면 모두가 기뻐하는 겁니다. 10% 내 거니까요. 딱 세 달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서 다시 해보고 싶긴 한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멤버들도 이걸 하려고 모였던 거고 뭐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아서 서로 뭐 소득도 공개할 수 있었고 한데 다른 형태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이 됩니다. 사실 이 밖에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소그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롭고 신기한 소그룹들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 중에는 사역자들이 이끌어줘야 가능할까 말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리 문답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귀납적 성경 연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벤츠에서 청년들은 그걸 자발적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해내고 있고 그리고 꽤 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주년 기념 포럼이니까요. 벤츠에서의 미래에 대해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함께하는 교회는 이미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몸집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청바지 입으셨네요의 저자 김유한 목사님께서는 더 이상 청바지를 입고 오지 않으십니다. 가끔 넥타이도 자주 매시더라고요. 내일 주일 예배 때 입고 오시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벤츠에서가 함께하는 교회의 실험실 역할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치 기업에 R&D 센터가 있어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연구를 계속해보고 하는 것처럼 함께하는 교회에서 벤츠에서가 다양하고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먼저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 장년분들께서 관심있게 지켜보다가 괜찮은 게 있으면 또 장년분들의 지혜를 얹어서 장년들의 사역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은 이미 새롭고 싶어하고 이미 다양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받으라고 만만하다고 직접 안 나와주시고 저한테 떠넘기셨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아, 손 안 드셨는데요. 네. 네. 질문 요원 양서연입니다. 네. 네. 너무 벤츠 멋있고요. 제 아들이 이제 20살이 돼서 벤츠에 가려고 하는데 막상 가려고 하면 그 괴리감이 좀 있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좁히는 방법에 연구는 하시나요? 사부님? 벤츠에서의 가장 큰 과제인데요. 저희가 사실 그대로 오랫동안 붙어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하면 떠나가고 뭐 직장 잡았다고 떠나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지금 한 5년 됐는데 저보다 오래 있던 멤버도 이제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아드님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끼리도 어색해요. 이 어색함은 벤츠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라고 제가 어디서 썼던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되게 고민이 돼서 갖가지 것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시도해보다가 잘 되는 거 있으면 꼭 어떻게 해보고요. 아드님은 특별히 제가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네. 재밌고 독특하고 좋은데요. 이런 아이디어들은 그냥 한 개인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동체 내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사실 개인이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걸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해나가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네. 열심히 뛰어오고 계십니다. 머리 벗겨지겠어요. 네. 저기 사진에 그 김창대 우리 사부님 뒤에 있는 친구가 최인석이 맞죠? 뒤에 아닙니까? 국준호. 아 그렇습니다. 아 전 제 아들인 줄 알고 보고 싶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그 지금 우리 인석이가 이제 호주가 있는데 예전에 네. 그 우리 이 그 청별 그 공간 조정할 때 네. 우리 아들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밥을. 네.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했죠. 왜 밥 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네. 밥을 먹어야지 유대감이 생긴다. 네. 청년들은 특히 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그럴 수 있겠다 했지만 이제 저도 이제 능력이 한 게 있었는데 현재 밥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밥이요? 저희가 제가 그래서 사실 3부 예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3부 예배가 생기면서 밥 먹을 시간이 너무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밥을 더 이상 안 먹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결론적으로 안 먹고 뭐 일찍 오시는 분들은 그냥 몇몇 모여서 그냥 나가서 밥 먹고 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밥을 먹을 땐 전체 모임을 따로 할 필요도 없었어요. 일단 밥 먹을 때 전체적으로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좀 소극적인 분을 가만히 앉으면 누가 뭐 찾아가서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저희가 전체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아직 해결 안 되신 거고. 네. 아직 해결 안 되신 거고. 네, 그래서 지금은 포기한 상태고요. 사실 제가 그래서 저희가 12시에 밥을 먹고 1시 예배 가자를 했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5명을 위해 굳이 뭐 밥을 열심히 해야 되나 싶어서 그냥 접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 요즘 저녁을 같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드님 언제 돌아오진 않으시나요? 10월 달에 온다고 합니다. 10월 달에 네,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고 꼭 한 번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 질문이 아니고요. 그 네. 아까 창대 형제가 좋은 이름을 이렇게 호명해 주시고 그랬는데 오타가 있어서 아, 네. 제가 이런 거 그냥 못 넘어가서 미안한데 예, 아주 중요한 거라서 예, 예. 네. 우리 윤선호가 아니고 윤선오 집사님이십니다. 밥해준 분. 그 오타죠? 예, 예, 오타인 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꼭 다시 편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네. 윤여경, 거긴 이순화. 맞아요. 네. 윤선우 집사님 네. 정말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창대 사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왜 사부인지 알아들으셨죠 다? 아, 역시 센스 있으십니다. 센스 있으시고요. 현재 53분인데요 마지막 3시 순서가 5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놓으시다가 5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